여러분 이사 갈 수 있을까요? 저 이사 갈 수 있을까요? 꼭 봐야지. 너 잘 봐야지. 너. 여러분 못 빠지겠습니다. 써도 써도 끝이 없는 내 삶이 이게 다 필요할까요? 다 버려버릴까요? 이사를 해야 되는데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. 저 한국 가고 싶어요. 예, 여러분 여기 호주는 아마 호주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포장이사 예, 그렇게 잘해주는 데는 없을 거예요. 예, 제가 다 짐을 싸야 되는데 싸도 싸도 끝이 없습니다. 호주 예, 예, 꽃바지 꽃바지 나 발바지 꽃바지 꽃바지 저 꽃바지 입고 지금 짐 싸야 됩니다. 보여드릴게요. 자 지금 여기가 저녁을 좀 피자에 치킨을 띄웠는데요. 여기 주방인데 제가 지금 싸다가 말았습니다. 이 다 난리 났습니다. 지금 짐 못 싸고 있어요. 이게 언제 다 쌉니까? 근데 더 큰 난관이 있습니다. 여기가 뭘까요? 자, 불을 켜주게. 짠짜잔! 이것도 싸야 됩니다. 이것도 싸야 돼요. 예. 이 짐을 언제 놨습니까? 깔깔이를 입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. 웃음 밖에 안 나요. 저 이사 갈 수 있겠죠? 이 짐들은 다 언제 쌀까요? 여러분, 이 남조선 날라리 안 되겠어요. 이 박스 여기는 포장이사가 안 되니까 이거 테이프 다 하고 가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도 안 하고 가버렸어 우리 신랑이. 나 이거 혼자 다 해야 돼.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다 안 해가지고 진짜 이거 해놓고 가라고 했는데 지금 가게 생겼어 이거. 우리 집 남조선이야. 예. 와, 이게 지금 내려가는데요. 이게 음식을 이동하는 차래요. 근데 지금 이삿짐도 나르네요. 와우, 이 집 매직. 매직. 와우, 오! 보다시피 여기 호주는 박스가 안 튼튼해요.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이사 올 때 가져온 박스들을 버리지 않고 저희는, 예, 쓰고 있어요. 차 안에도 지금 짐이 꽉 찼습니다. 지금 무슨 피난민, 이민 가고 있어요. 막 베개도 나오고요. 빨래 해놨어요. 집에 가자마자 펴고. 예. 난리 났습니다. 난리 났어. 난리 났어. 예. 자, 이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. 테이프를 붙여야 됩니다. 자. 여기 뭐 난리 났죠? 여기 뭐 짐들이. 가져갈 겁니다. 이렇게. 짐을 드디어 썼습니다. 침대들 애들 침대거든요. 예, 여기 뭐 그릇들 막 썼어요. 뭐. 방 다 뺐습니다. 예, 여기 저희 딸 방이었는데요. 예, 방을 다 뺐어요. 미야오 미야오. 릴리 No, you kitty. Do you want me to pet you? Kitty, kitty. Imo. 여러분, 오늘은 아오지 언니가 케어를 왔습니다. 짐을 많이 안 뿌리려고 하는데, 아. 오늘 예, 이키아를 보여주겠습니다. 오호, 열려라 참깨. 역시 이렇게 큰. 자, 2층에는 이렇게 이렇게 예. 저쪽에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있습니다.
이렇게 이렇게 방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머 이 등이 예쁘다 책상이 예쁘다 하면 여기 책상 테이블 하고 제이지 그러면 여기에 요 번호가 있죠 이렇게 번호로 가가지고 이 자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등들도 여기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거든요 그러면 아 이쁘다 그러면 그 택에 있는 번호로 가면 있어요. 아, 이 수도꼭지가 89불이구나. 저기 수도꼭지 빨리 사가지고 이거 바꿔야 되는데. 아, 이 쿠션 예쁘잖아요. 이거 근데 쿠션을 그냥 혼자 이렇게 하나만 딸랑 보면 안 이뻐요. 근데 이렇게 이케아는 이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으니까 여기 이렇게 마치고 이뻐 보이잖아요. 그러면 이걸 내려가서 사게 되는 거예요.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. 네, 밑에 이거. 요것도 이쁘다. 이거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. 아, 또 역시 나는데. 아, 또 요 집은 모던한 분위기로 들어갑니다. 아, 솔직히 이렇게 쿠션들 많으면 보기 좋잖아요. 근데 침대 쿠션 많으니까 귀찮더라고. 다 버려버리더라고요. 막 밑으로 뜯어버리고. 네. 이렇게 됐군요. 아, 이 노란색도 예쁘다. 여기도 예쁘네요. 재밌네. 저렇게 구석에 저렇게 박아놔도 예쁘다. 아, 여기 그냥 박아버렸구나. 아, 이런 건 좀 안 좋습니다. 못을 박아야 되니까. 네,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. 이게 79분. 드디어 소파 사러 왔습니다. 네, 이게 원래 이 소파인데 제가 너무 이렇게 비싸서 저기 3인용만 샀거든요. 네, 요 긴 거를 뺐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, 요렇게. 요렇게. 네, 샀는데 저희가 4인 가족이잖아요. 이야, 어제 TV를 보는데 신랑이랑 애들이 저기 올라온 거 제가 바닥에 앉아서 TV를 보게 되더라고요. 좁아서. 아, 그래서 제가 이 긴 거 사러 왔습니다. 네, 이렇게 셀프 계산을 합니다. 그리고 난 멤버 그리고 카드. 네, 그러면 여기 550이라고 뜨고 있어요. 네,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. 그 맛있는 거 여기 이렇게 싸게 파는 핫도그가 있어요. 하나에 1불. 1불, 예,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. 저거는 꼭 먹고 갑니다. 하나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기 보이시면, 1불 보이죠? 예, 저거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.